난 쥐가 정말 싫어. 다 큰 남자가 뭐 그런 걸 무서워하냐고 하겠지만 쥐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난 쥐가 싫어. 그 얼마 전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쥐 때문에 밤잠을 설친 일이 있었거든.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내가 잡은 자취방이 집세가 좀 싼 낡은 주택이었어. 학생들보단 혼자 사는 일용직 분들이나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긴 한데 나야 뭐 집 떠나서 자유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했지. 뭐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곤 했어. 근데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항상 신경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쥐가 뭔가 갉아먹는 것 같은 소리. 내가 원래 좀 예민한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자거든. 게다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쥐 소리잖아. 그게 또 며칠 밤 동안 계속되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. 문제는 귀를 막고 자려고 해도 그 쥐가 어딘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잘 수도 없는 거야. 그러다 며칠 전에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발견했어. 벽 한쪽에 구멍이 작게 뚫려 있는 거야. 분명히 그 쥐새끼가 뚫어놓은 구멍이겠지. 계속 들리던 그 소리도 그 쥐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구멍을 뚫던 소리였던 거고. 그 길로 그냥 뛰어나가서 쥐약이랑 식빵 사왔어. 그리고 식빵에 쥐약을 섞어서 뭉친 다음에 구멍에 쑤셔봤고 구멍을 막아버렸어. 뭐 그 뒤로는 그 갉아먹는 소리는 안 나더라고. 쥐약을 거의 퍼붓다시피 섞었으니까 한 방에 가버렸겠지.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야. 그날 이후로는 좀 편하게 자고 있고. 뭐 어쨌거나 그만큼 낡고 허름한 집이란 건데 잘 데가 없다니까 데려가긴 하는데 각오는 좀 하라고. 아, 이제 거의 다 왔다. 여기서 내려서 좀만 걸어가면 우리 집이야.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이야기를 하며 버스에서 내렸다. 길을 따라 걷던 둘은 얼마 가지 않아 낡은 주택에 도착했다. 여기야, 이 건물. 내 말대로지? 그래도 방 안은 좀 아늑한 편이야. 들어가자.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려던 때에 옆집에서 모자를 쓴 남자가 나왔다. 여행이라도 가는 건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시나 봐요. 집주인인 남학생이 잠시 망설이다 인사를 건넸다. 하지만 옆집 남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방을 끌고 사라졌다. 누군데? 어? 옆집 사시는 분이야? 근데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. 배달 음식 받을 때나 가끔 보이고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. 맨날 집에만 있는 거 보니까 백수 같은데 일거리 찾았나? 뭐 웬일로 나왔대? 둘은 그렇게 남자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집으로 들어갔다. 뭐야, 집 좋은데? 깔끔하고. 그치? 안은 깔끔해. 근데 내가 원래 정리는 좀 잘하는 편이라 깨끗한데 예의상 청소 한번 해야겠다. 너 먼저 씻어. 나 바닥이나 한번 쓸게. 친구를 욕실로 들여보낸 남학생은 빗자루를 들고 대충 바닥을 쓸어내기 시작했다. 그러던 중 막아놓았던 구멍 근처에서 응? 무언가를 발견한다. 이게 뭐야? 작게 접혀있는 종이 조각. 구석에 떨어져 있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. 보통이라면 그냥 버렸겠지만 뭔가 이상했던지 종이를 펼쳐 내용을 확인한다. 살려주세요. 옆집에 갇혀 있어요. 남자가 음식조차 잘 주지 않고 절 학대하고 있어요. 큰 소리를 냈다간 남자가 알아챌 거예요. 제발 도와주세요. 이게 뭐야? 남학생은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 단단히 막아놓은 구멍을 바라보았다. 며칠 전 쥐약을 섞은 식빵을 구멍에 쑤셔넣은 기억,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커다란 가방을 끌고 나가던 남자.
그때 욕실에서 다른 학생이 나왔다. 뭐야, 무슨 일 있어? 어? 표정이 왜 그래? 아니야, 뭐 일은 무슨, 청소하느라고. 그는 그렇게 대답하며 쪽지를 슬쩍 숨겼다. 야, 근데 집이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다. 쥐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. 친구의 말에 남학생은 고개를 희미하게 끄덕여 보였다. 그리곤 쪽지를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며 생각했다. 친구의 말이 맞다. 이 건물엔 처음부터 쥐 같은 건 없었다. 난 쥐가 정말 싫어.